도전하는 마음에서 아이였을까 했는데, 네. 저도 무척 사모하고 저도 주취하고 했는데, 네. 그날 부엌이 마지막 날인데, 네. 전번에 말씀드린 상사 하나가 가져간 저희하고 같이 연주회라도 하고 하는데, 형이 워낙 운동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가지고. 상사 하나가. 근데 제가 이제 막 오늘은 방은 끝을 내야겠다 하고 교회로 가고 있는데, 그 상사 가족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 상사 부인이 예,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고, 예. 오늘 나, 이제 저 끝날 때 되니까, 예. 오늘 아니면 대장님 가시면, 우리 저 김 상사는 남편은 교회에 이제 멀어집니다. 오늘 꼭 방은 바꿔주십시오. 지금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전평 시내를 다니면서 몇 군데 술집을 가서 이제 잡아가지고 집차에 타라. 그리고 이제 한 8km 되니까 한 15분, 20분 됐는데 가면서 제가 이제 야, 너는 너희 가족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너 때문에 가는데 왜 교회 술을 왜 좋아하냐. 그러니까 그 차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술 냄새.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뒤에 앉혔습니다. 강제로 술집에 술 먹는 건 강제로 찌타에 태워가지고 공부에 내려가서 앉혀놨는데 앉혔더니 병사들 방언 터질 때 아 이런 거 방언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놈 뒤에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나도 받아야 되나? 이게 받긴 받았지만은.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열등감이 생긴 게. 이 사람이 이제 방언을